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게임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게임 이름은 몹 팩토리 디펜스 크래프팅 게임이고요. 그래요. 디펜스를 하면서 몹에서 나온 재료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서 하는, 어쨌든 몹이 디펜스 게임이에요. 좀 게임이 좀 웃긴데 좀 새로운 컨셉의 게임인데 이렇게 나왔고요. 현재 스팀에서 16,5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17일까지 해가지고 10% 할인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분은 제 영상 보시고 구매하시길 추천드리고요. 한글 번역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어쩌라고? 보스도 있고요. 쳐들어온 거구나. 클릭하면 넘어가네요. 다 죽었어? 떨어졌고 오 해가지고 성 직후 뭐 그쵸? 만들어가지고 잡고 이제 그런 게임이에요. 디펜스 하면서 나오는 거. 튜토리얼. 석궁을 배치하여 지렁이를 막으세요. 왼쪽 클릭하면 배치됩니다. 석궁, 컨베이어, 조립기, 벽.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 같죠? 지렁이 생성기 10초 후 1웨이브. 넌 뭐냐? 무기를 판매합니다. 안녕, 전 합법적인 무기를 판매하는 평범한 상인이에요. 제가 정직하게 구한 상품을 사주세요. 석궁, 범위 둔화, 사이클롭스. 속도가 빠른 근거리 무기입니다. 환경 내 적을 느리게 합니다. 앞에 있는 적을 쏘는 무기입니다. 반경 내 피해를 줍니다. 뭐 있죠? 이런 재료들로 하는가 봐요. 우선은 패스하고 이렇게 놓고 QE 이렇게 놔야 될까요? 이렇게 놔야 되나? 우선 놔보죠. 아, 야, 이렇게 놓으면 되겠네. 아, 단축키도 된다. 이게 1번, 2번, 3번, 4번. 새 아이템을 제작합니다. 벽, 적의 길을 막습니다. 이렇게 막아? 이렇게 막는 건가?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건가? 이렇게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너무 끝인가? 이렇게 너무 끝이겠죠? 왠지 이런 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여기서 일시정지를 해제하고 지렁이가 생성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스페이스바 누르면 되네요. 이렇게 설치하라고 하죠. 오케이. 슝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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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케이, 잡았다. 오른쪽을 클릭하여 삭제합니다. 아이템을 클릭해서 주우세요. 조립기를 배치하세요. 우선 아무데나 놔볼까요? 동화를 클릭해 선택하세요. 동화. 새로운 섬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동화를 클릭 선택하세요. 다섯 개죠? 다섯 개당. 적의 경로를 따라 컨베이어 벨트를. 아, 경로를 따라 컨베이어 벨트를 배치하세요. 들어오게끔. 여기서부터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놓으면은 나오고 동전을 만드세요. 여기서 이제 동화
동화 대기 중 여기다가 야 1번 어떻게 넣어 주우라며 이거 집어넣을 수 못해? 에이 젠장 이게 넣으라는 건가? 이런 거겠죠? 렛츠고 아 여기까지 진행을 하니까 이거를 여기까지 오네요. 이렇게 이렇게 놔야 되겠는데 다 집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놓고 아닌데? 이게 무조건 일로 가니까 들어가고 여기다가 놓고 여기다가 동화 넣으면은 들어가죠? 여기다 이걸 어떻게 집어넣는 거야? 이거 안 되는데? 들어가고 들어가고 들어가죠? 만들어지고 일로 들어오는데요? 튜토리얼이 끝났습니다. 섬을 구매해보세요. 아이템을 다른 섬으로 옮기면 은화를 받습니다. 섬 구매 아 하나씩 해서 얻을 수가 있네요. 10개? 지금 제가 이거 어떻게 넣는 폼 모른가? 컨베이어 벨트를 여기서 만들 수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 방법을 모르겠네? 어쨌든 이렇게 놔두면 되고 여기 한번 구매해볼까요? 새로운 척 거미 빠릅니다. 오케이 일시 정지됨. 여기서 이쪽으로 온다라는 거죠? 보상 피해 범위 피해 석궁 오케이 그러면은 앞에 있는 적을 쏘는 무기입니다. 이렇게 놓고 반경이 안 나오잖아. 반경이 안 나오잖아. 여기서 그럼 석궁 무기를 사야 돼. 석궁 아 여기서 석궁을 살 수 있구나. 범위 둔화 석궁 하나 더 사야 되고요. 아 여기서 이렇게 사는 거 가능하구나. 여기 놓고 여기다 벽을 설치 안 해도 되나? 이게 문제예요. 설치를 안 해도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여기 이제 웨이브 들어오고요. 계속 동화 들어오고 여기서 제가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요.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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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있다 이거. 오 잠깐만. 여기 하나 이거 뭐야 이거? 전혀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잠깐만 지금 여기다가 컨베이어 벨트를 이렇게 넣어서 거미 제품을 얻어야 되고 여기다가 석궁을 더 놔야 될 것 같고 이거를 이게
벽이 의미가 벽이 왜 있지? 왠지 벽이라는 것은 길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이 벽은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이게 의미가 없고 여기다 벽을 막아버리면은 길이 다르게 가는 거죠. 길을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같고 만들고 그리고 여기다가 길을 만들면 벽을 만들어 버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가소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 길을 막으면 여기다 놓으면은 되겠는데요. 여기다 놓으면은 탕탕탕 이 총알 세 방으로 다 죽겠는데요. 여기다 놓고 이렇게 놓고 여기까지 범위가 가니까 이걸 여기다 안 놓고 여기다 놓고 이렇게 오. 그다음 2번을 이렇게 놓고 놓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양쪽에서 탕탕탕탕탕탕탕 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놓으면은 되겠죠? 그 다음 여기서 컨베이어 벨트를 넣으면은 될 것 같아요. 그쵸? 들어가서 나오고 이렇게 놔보죠. 그 다음 여기가 문제인데 지금 여기다가 하나를 더 놔야 돼요. 된다. 석궁 하나 더 사. 석궁 하나 더 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놓아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와우 이렇게 놓고 다 가져와 가져오고 여기다가 한 덜을 못 놓쳐 밑에다 놓고 다 밑에다 여기서 쏠 수 있도록 쏠 수 있도록 잠깐만 이렇게 놓아주시면 팡팡팡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다 놓아주시면은 데미지도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벨트 놓아주시면은 되고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오케이 2에 6에 하나 2에 6에 하나 지렁이 생성기 지렁기를 더 넣을 수 있구나 그럼 지렁이 이렇게 더 나올 거고 좀 더 많이 만들 수가 있을 거고 20개 20개만 모으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렛츠고 그쵸? 오 와우 좋아 좋아 이거죠. 좋아 이거 필요 없네. 허허. 좋아요. 와우 이거지. 이거지. 아우 재밌네요. 재밌네요. 이거 20개 거미줄 20개를 모아야 돼요. 거미줄이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그죠? 거미줄 20개. 그러면은. 거미줄을 여기다가 하나 더 놓게 되면은 웨이브가 더 생기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봉화. 아, 그냥 버그구나. 버그? 버그? 섬구매. 아, 섬구매.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고, 동화, 은화. 은화도 만들 수가 있구나. 동화. 이게 은화. 은화는? 은화. 저거 두 개랑, 은화 두 개랑, 일로 벨트가 올 수 있겠죠? 벨트가 일로 건너갈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여기다 거미랑 해가지고 이쪽에서 이 동화랑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듣게 되면 은화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다 안 넣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오, 그렇게 할 수 있다. 잠깐만, 그러면은 우선 여기부터 하나 사죠. 여기, 여기는 여기대로 먹고 여기는 또 따로 먹고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대로 만들면 되니까 여기서 이거. 아, 살수록 늘어나네요 개수가. 그리고 사이클롭스, 속도가 빠른 근접무기입니다. 범위피해, 이게 한번 뭔지 보죠. 이거 하나 사보고. 범위 이걸로 만들고,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범위 투나, 즉 느게 만듭니다. 자, 이제 이거 한번 테스트. 사이클롭스. 아, 이쪽으로 이렇게 데미지가 들어가니까 이거 빼고 사이클롭스를 여기까지 한번 보죠. 데미지 0.6, 쿨다운 0.9. 뭐지? 뭐지? 이거 빼도 되겠다. 빼도 될 것 같고요. 이거 빼도 될 것 같은데? 한번 이거 테스트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되죠? 됩니다. 오케이. 충분히 지금 이 정도로는 되기 때문에 여기를 하나 더 사서, 동화가 있으니까 충분히 됩니다. 오, 됐어. 여기를 사고 스페이스바를 멈춘 다음에 똑같이 진행하면 되겠죠. 이거 사. 범위 피해, 석궁. 오케이. 똑같이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 넣어야 돼요. 이번에는 이제 거미를 여기다 가지고 오겠지만 여기다가 동화 넣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그거네. 여기다가 또 거미줄 하나 넣고 거미줄 하나를 동화 만들고 또 거미줄 하나 더 넣고 만들고, 그래서 이중 라인으로 하면 될 것 같네요. 지금 그렇게 하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거미대로 거미 들어가게 내버려 두고. 재밌다.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석궁 놓고, 석궁 놓고, 석궁 놓고, 그 다음에 사이클롭스, 범위 피해, 여기다 범위 피해 놓고 여기다가 사이클롭스나 석궁 하나 놓으면은 돼요. 이렇게 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컨베어 벨트를 해서 오게 하고, 그 다음에 동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놓고, 그 다음 이거 은화, 은화 만들어야 되죠? 동화, 은화 들어가게끔 놓고 거미줄 들어가고, 그러면은 컨베이어 벨트가 더 있어야 돼요. 이거 하나 놓고 동화도 계속 모아야 되니까 동화 라인 하나 더 놓고. 어떻게? 지금 어디서 샀지? 이거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건가 보구나.
컨베어 벨트. 손으로 지금 만들죠? 지금 멈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기는 지금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곳. 와우, 이 게임 재밌는데? 우선은 이거 가지고 오고, 가지고 오고요. 그러면 여기는 끝났기 때문에 거미줄이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은화 하나 만들고, 은화 만들고, 우선은 동화는 필요 없으니까 가고, 가고 합쳐지면은 이제 여기서 들어가게 되면은 되겠죠? 어, 렛츠고! 한번 보죠. 여기는 문제 없습니다. 여기가 문제죠? 자, 들어가고 됐다. 가까스로 됐다. 가까스로 이제 들어가죠?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은하 나오니? 남는 것은 나온다. 그쵸? 은하. 어, 여기까지 같이 이게 되는구나.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은하도 없고 동화 라인을 또 해야 되겠죠. 동화 라인 하기 위해서는 해서 지능 생성기를 하나 만들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얻어. 좀 얻어야 돼요. 이거를 미안하지만 손으로 얻어야 되고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 은화 얻었죠. 은화, 동화. 그러면은 맵을 하나 더 살 수가 있고요. 아, 재밌다. 이게 재미없다고? 재밌는데? 어. 와, 이 자동화 재밌는데? 잠깐만요. 와, 이거 진짜 색다르다. 디펜스를 하면서 이게 자동화하는. 와, 여러분 가격 저렴해요. 지금 14,800원인가에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14,200원인가? 400원인가? 그 정도에 이런 이 정도 퀄리티다. 재밌는데요? 그리고 여기다가 동화만 따로 넣을 수 있는 그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다 이제 보시면은 이거 보시면은 자동화도 할 수 있어요. 자동화. 우선은 조립기 하나 만들고 컨베이어 벨트를 더 만들고요. 됐죠? 그다음 거미줄 있고 이제 거미줄로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다른 무언가가 또 있을 거기 때문에 들어가 보면은 거미줄 없어요. 현재로는 거미줄로만 뭐 만들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거 우선 이쪽을 대량화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거미줄로 사이클롭스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조지면 되고 조져버려 이렇게 하면 되니까 사이클롭스를 우선 점점 늘어나죠? 근데 이게 만든다고 부서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됐고 그럼 여기다 이제 사이클롭스를 여기다 놓는다 치고 놓는다 치고 놓으면은 어디로 가니? 이쪽으로 가죠? 이쪽으로 가니까 벽을 치게 되면은 이쪽으로 가죠?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게 될 거니까 사이클롭스를 여기다 놓고 빼고 사이클롭스를 여기다 놓고 여기다 이제 놓고 탕탕 됐죠? 탕탕 여기서 탕탕탕탕 때리고 그런 다음에 얘가 가는 것 자체가 야 이쪽으로 가죠? 이쪽으로 가니까 여기다가 석공 하나 탕 놓아주시게 되면은 여기서 싸그리다 때려잡겠죠? 놔
와우. 그 다음에 컨베이어 벨트를 좋아요. 우선 컨베이어 벨트를 좀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디 갔냐? 갖고 와서 우선 여기서 컨베이어 벨트 만들어. 봉화보다는 컨베이어 벨트를 만들어서 컨베이어 벨트 만들어서 넣게 되면은 저한테 들어오죠. 와우! 이런 거지, 이런 거,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동화도 만들고. 은하 지금 8개죠? 와우. 와우, 잘 되고 있어요? 재밌다. 와, 여러분. 이거 갓게임 냄새가 스멜스멜 나는데, 전 개인적으로. 디펜스 요소를 넣으면서 재료를 채취한 다음에 이렇게 한다고?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이 상태에다 놓고 여기다 막으면은 이쪽으로 가려는 그런 경향이 또 생길 거예요. 막고, 막고. 그러면은 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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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고 하면 이쪽으로 길이 생길 거기 때문에 이해하셨나요? 만약에 여기를 막으면은 얘가 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를 막아버리면은 일로 가려고 하고 여기를 막아버리면은 이제 길이 이렇게 벽을 만들 수 있다. 벽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걸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벽도 저걸로 만들 수 있다. 벌써 26개. 와우. 끝내준다. 그냥 이거를 여기다 놓고 가게 하면은 될 것 같고. 여기다 이제 대량화를 많이 할 수 있겠다. 잘하면은.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모두를 다 대량화를 해놓는 거지. 컨베이어 벨트 같은 거. 벽돌도 대량화하고. 근데 양쪽으로 놓을 수도 있겠는데? 벽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쵸?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이거 지렁이 생성기를 놓고 가게 하면 다음에 여기다가 양쪽으로 이렇게 쭉 놓아주시면은 이것도 길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막죠. 막으니까 놓으면은 아니네 한쪽 방향으로만 하기 때문에 또 아닌데? 어떻게 하면 이걸 많이 쓸 수가 있을까요? 이것도 아마 설계를 하다 보면은 아까 겹치기도 할 수 있었는데 겹치게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들어가는 양은 한쪽으로 밖에 안 되잖아요. 분배기가 없으니까. 분배기가 생기면은 분배기를 한 다음에 다른 데다 넣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분배기가 안 되니까 보세요. 벌써 이 정도. 여기를 바꿔. 벽으로 바꿔. 58개니까 벽 들어오죠? 나이스. 13개, 15개. 이건 5개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는데요? 너무 재밌는데? 그 다음에 성 구매 가서 어이구 은하 여기 사보죠. 여기 뭔가 휴식터 그런 거인 것 같은데 그쵸?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무덤 있고 여긴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 한번 뾰로롱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네. 젠장할. 은하 하나 동이 30개씩. 자, 그러면은 그럼 이제 동이 많이 있어야 돼요. 동 여기다가도 아마 놔줘도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와서 절작 하나 한 다음에 여기다 놔도 되잖아요.
여기다 놔둬. 여러 데다 놔가지고 집어 넣어도 되고 여기다 놓고. 아, 또 그런 또 저런 또, 아 저런 게 있구나. 여기다가 놓고 안 되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지? 이런 이걸 만들 수가 없어가지고 이걸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는데 여기 왜 있지? 이거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저거 있는 이유를 모르겠네? 이거 괜히 만들었는데? 아니면은 아이 모르겠다. 어쨌든 그냥 우선은 우선은 이렇게 하고 56개 됐죠? 56개 됐으니까 여기도 이제 동화로. 아니다, 이거 해야 되겠다. 용광로, 용광로를 좀 만들어야 되겠죠? 용광로 좀 만들고 용광로도 한 20개 정도? 용광로도 한 20개 정도 만든 다음에 이제 동화로 해놓고 돈을 벌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할 만했을 것 같아요. 컨텐츠가 어느 정도까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컨텐츠가 문제예요. 컨텐츠가 이런 것은 얼마만큼 정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16,500원인가 그러고요. 스팀에서 10% 할인을 해서 14,000 얼마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만 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